안녕하세요. 한 주 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슬로베니아 레드 와인 카바이 코퍼스 레드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카바이 코퍼스 레드입니다. 빈티지는 2011년이고 도수는 13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메를로 50%, 까베르네 프랑 25%, 까베르네 쇼비뇽 25%가 블렌디된 블렌딩 와인입니다. 메를로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대표하는 적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품종입니다. 포도알이 둥글고 푸른빛을 띈 검은색이며 맛이 달콤합니다. 1800년대부터 프랑스 보르도 지방과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에서 재배해서 지금은 까베르네 쇼비뇽과 함께 보르도 와인을 대표합니다. 현재는 칠레,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며 토양이 차가운 점토지일수록 품질이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까베르네 포도주보다 빨리 숙성되는 순하면서 향긋한 포도주를 생산하며 생떼밀리온과 뽀무롤 포도주의 주성분입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유사합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짜임새도 탄닌의 힘도 없지만 적당한 숙성기간을 지나고 나면 매우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보르도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와 함께 블렌딩되고 까베르네 프랑은 보르도 와인의 붉은 과실향과 꽃향기를 더해 더욱 복합적인 와인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모든 와인 생산국에서 재배되는 레드 품종이며 거의 전세계 와인 산지에서 재배되고 와인은 기후, 토양, 와인 양조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른 맛을 냅니다. 와인 산지는 슬로베니아 부르다입니다. 슬로베니아의 투스카니로 불리는 부르다는 지중해성 기후로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부르다의 점토질 토양 덕분에 뛰어난 산도와 풍부한 아로마를 가진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됩니다. 슬로베니아의 와인 역사는 켈트 및 일리리아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으며 전반적으로 가파른 테라스 포도원으로 대부분 손수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오스트리아 와인처럼 단일 품종 와인을 선호하지만 블렌딩된 와인 생산량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되는 와인의 75%는 화이트 와인이고 거의 모든 와인은 자국 내에서 소비됩니다. 슬로베니아 와인 레이블은 당도 표시가 있는데 단맛이 없는 경우 수호, 중간 정도 드라이한 폴 수호, 약간 단맛이 있는 폴스라드코, 그리고 달콤한 슬라드코로 표시됩니다. 와이너리는 카바이입니다. 카바이는 슬로베니아의 서쪽 부르다 구릉에 위치한 와이너리입니다. 이곳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높은 일조량을 갖고 있어 포도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이 지역 생산량의 4분의 3이 화이트일 정도로 화이트 와인 명산지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인 와인메이커 장 미셸 모렐과 그의 아내 카트자 카바이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 빈티지로 첫 와인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와인의 거장이라 불리는 카바이 와이너리는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앤 스피릿에서 여러 차례 올해의 와이너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옛방식 그대로 포도 껍질과 씨를 제거하지 않고 천천히 치명하며 자연 효모로 발효해 구릿빛이 나는 화이트 와인을 오렌지 와인이라 부르며 오렌지 와인에는 오렌지가 주 재료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현대에는 깔끔한 와인이 선호되며 오렌지 와인은 잊히는 듯했으나 최근 자연주의 열풍을 타고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이마트 와인그랩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7,0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이고 B사이트 당도 2, 산도 4, 바디감 3, 탄닌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옅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 블랙베리향과 쿰쿰한 담배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검은 과일류와 꽃, 바닐라와 흙 느낌의 흑연과 담배잎이고 제가 느낀 맛은 블랙베리와 블랙커런트 계열의 검은 과일류와 쿰쿰한 느낌을 주는 담배, 흑연, 가죽향, 그리고 바닐라향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조금 높고 탄닌과 바디감은 적당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로 적당했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9점이고 저의 점수는 3.5점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자연 발효 양식으로 만든 내추럴 와인 카바이 코퍼스 레드는 슬로베니아에서 오렌지 와인의 거장으로 불리는 와이너리 카바이의 레드 와인입니다. 옛방식 그대로 포도의 껍질이나 씨를 제거하지 않고 천천히 치명하며 자연 효모로 발효해 필터링 없이 병입하는 양조법을 사용합니다. 블랙베리, 블랙커런트의 검은 계열의 과일 풍미와 강렬한 뉘앙스로 남는 타바코와 흑연의 노트가 평범하지 않은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으로 처음에 산도가 조금 높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정되었고 오크통에서 장기간 숙성해 진한 과일 풍미와 강렬한 뉘앙스로 남는 흑연, 타바코와 가죽향의 조합은 쉽게 표현하면 쿰쿰한 느낌의 한약재 느낌도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와인으로 흔하지 않은 와인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은 마셔볼 만하지만 깔끔한 와인 맛을 선호하는 분이나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슬로베니아 카바이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2점에 49달러대의 화이트 와인 카바이 벨리피노나 비비노 총점 4.1점에 30.17달러 화이트 와인 카바이 실비피노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 카바이 코퍼스 레드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